안녕하십니까. 현장 리버 어리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 다이아몬드사의 피츠로이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클라이밍과 스키, 백패킹 장비, 그리고 아웃도어 장비에서 많은 영역을 지금 현재 넓혀오고 있고요. 현재에도 올바른 성장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네, 특히 그들만의 원단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이 원단들을 살펴보면 리스타 계열 원단의 발수력, 폴리우레탄 계열의 투습력, 건식 90호 원단의 흡수력을 토드텍스라고 합니다. 지구 환경 중에 비, 눈, 그리고 바람, 습기, 기온차 등 이 많은 자연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단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그것들을 해결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가 바로 토드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블랙 다이아몬드사의 피츠로이 이 토드텍스 텐트에 관해서 집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구성품을 보면 싱글 월 텐트, 그리고 풋프린트, 이스턴 폴대, 그리고 팩, 그리고 수납팩, 가이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무게가 3.2kg. 백패킹 텐트 치고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너 텐트 높이가 102cm, 그리고 넓이가 머리 쪽이 152cm, 그리고 발 쪽이 114cm, 그리고 총 길이가 236cm 나옵니다. 그리고 폴대는 일자형 두 개, 그리고 V형 두 개, 그리고 패킹 사이즈가 23 곱하기 48cm 나옵니다. 그 제가 75리터 배낭에 패킹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면 맨 위에 이렇게 패킹을 합니다. 이게 블랙 다이아몬드 크기를 보시면 크기가 가히 압도적입니다. 무게가 무게 있는 만큼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구성품을 보면 팩, 이스턴사의 강화 알루미늄 폴대, 그리고 싱글 월 텐트, 심실링제, 그리고 심실링 주사기 사용 설명서. 네, 요거는 현장 리뷰라 오늘 집에 있습니다. 현장답게 눈이 옵니다, 지금.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츠로이 텐트는 여기 끝에 보시면 폴대 여기에 엔드팁입니다. 엔드팁을 꼭 여기 마감을 해줘야 텐트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자형을 X자로 넣습니다. 텐트 보시면 여기 끝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마감재 엔드팁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텐트 이런 부분들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엔드팁을 사이트에서 18,000원이면 한 12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걸 구매를 따로 하셔가지고 마감을 하시면 텐트 손상 없이 혼자 이렇게 용이하게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츠로이는 그라운드 시트가 별도 구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라운드 시트를 이렇게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라운드 시트 깔고 그 위에 텐트 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체계를 시켜가지고 그냥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는데 용이합니다. V폴대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V폴대 하나 이 정도 휘어도 안 부러지거든요. 네, 우선 안에 핀은 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지금 기본만 이렇게 텐트를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바깥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라인인데요. 이게 세 군데 가이라인이 하나의 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하나의 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장선 하나만으로 이제 바닥에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바이라, 택을 안 받고, 대신에 제가 가이라인을 또 따로 제가 별도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요 가이라인은 이제 따로 이렇게 연장선을 만들어서, 네, 이쪽 부분도, 네 군데를 가이라인을 따로 제가 설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네, 여기 하나, 그리고 바닥은 바이라 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다 바위 구간이라 택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네, 처마인데, 처마에도 이렇게 보시면 작게 폴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폴대를 안쪽에 보면, 네, 저쪽에 저렇게 보면 V 폴대를 설치를 하고 이거를 하려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V 폴대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처마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에 처마가 있으면 굉장히 또 안쪽으로 또 눈이 안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 지퍼를 보시면 그 유명한 YKK 지퍼입니다.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런 게또 현장 리뷰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티치루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텐트가 여기 보시면 이런 클립에 요 폴대를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클립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저쪽에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위에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티치로이를 사고 집에서 텐트를 치는데 40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숙련되니까 뭐 텐트 구축하는데 한 30분이면 충분히 치더라고요. 안에 와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요 클립을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아, 이거 풀러지네. 이렇게 X자로 지나가고, 네, 이렇게, 네, 포개진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 꽈배기처럼, 꼬게 돼 있거든요. V 폴 때는 여기에 삽입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톱텍스 원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북처럼,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빵빵하게. 네, 이 부분이 폴때 마무리 작업하는 부분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뭐제 생각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그 피치로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이폴때 고정 때문에 원단을 보시면 굉장히 입체감이 됩니다. 피치로이 싱글 자립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개의 폴대로 팩 작업 없이 이렇게 탄탄함을 줄수 있는 게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처마 부분, 그 폴대, 작은 폴대를 체결을 하는 이유는 처마 부분이 바깥쪽으로 쓰기도 하고, 이 V 폴대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에 피치로이는 따로 그 환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 한요 정도 지퍼를 열어놓으면 결로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너 텐트보다 결로가 발생이 안 하는데요. 근데 바닥에 결로가 조금 있고 그 신기하게 요런 폴대에 폴대에 결로가 생깁니다. 그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차니까 여기에 하얗게 결로가 생기더라고요. 여기가 150cm, 여기가 114cm 나오니까 엑스라지 매트를 깔게 되면 이쪽 좁은 공간이 서로 맞닿습니다. 춥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2인용 텐트로 충분합니다. 또 여러분 이게 앞에 보시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 요거를 이렇게 그 여름에 보통 이렇게 이제 말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쪽 안쪽 부분이 물이 닿으면 진짜 겁날 정도로 물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제 말아 놓으실 때는
바깥쪽으로 말아 놓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이 방수 부분을 이렇게 말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여름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눈이 올 때 이 방수 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텐트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색상이 이쁘다. 그 다음에 이제 동계 굉장히 강하다. 결로에 강하다. 그 텐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다른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라이가 펄럭거려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 블랙 다이아몬드 피치로이는 펄럭이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밖에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집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안락합니다. 이제 그게 안정감이 들어서 바람이 굉장히 심한 날에도 이제 잠을 좀 더 깊게 잘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을 보면 이제 이 색상이 워낙 노려서 이제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탄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탄성이 있어서 그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동계에는 텐트 내부가 살짝 또 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텐트가 얼게 되면 무게가 안 그래도 무거운데 한 1.5kg 정도 더 나갑니다. 발쪽 폭이 114cm. 그 매트가 엑스라지 매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섭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블랙 다이아몬드 피치로이. 그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누는데요. 저는 이 텐트가 주는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 피치로이 그리고 아와니 텐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패킹 다녀오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텐트를 완전히 안 말리고 그 패킹을 해 놓으면 여기 보시면 요 뻐무 부분 여기 바닥 부분에 우레탄이 일어납니다. 이 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보들보들한데 나중에는 이게 딱딱하게 됩니다. 딱딱하게 되면서 이게 가루로 날리기 시작하면 겁잡을 수 없습니다. 이 텐트 사용 못합니다. 네, 또 이 스킨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핍니다. 이것 또한 원상복구 불능입니다. 네, 오늘 현장 리뷰 블랙 다이아몬드 피치로이 방수 테스트와 결로 테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텐트 보시면 폴대 보시면 약간 네, 이렇게 이제 습기가 돼 있고 이런 네, 데 괜찮습니다. 근데 뭐 바닥에 뭐 습기 오르는 거 없고 이쪽에 보면 약간 바닥에 보면 약간 결로가 있습니다. 네, 피치로이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폴대에 약간 습기가 이렇게 맺히고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피치로이 성능이 이 정도입니다. 피치로이는 동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세 군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계에 피칭 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게 이제 결로가 생깁니다. 스킨이 얼게 되는데요. 이때 이 중간 가이라인을 당겨서 설치하게 되면 로프 쪽에 붙어있는 이 부직포 네, 요 부직포가 미세하게 그 찢어지면서 물이 외부 스킨으로 이제 내부로 머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얼었을 때 다시 당겨서 다시 설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현장 리뷰가 이런 묘미 네. 네. 네, 현장 리뷰 블랙 다이아몬드 피치로이 장점, 단점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